먼저 앞서 시부야, 신주쿠, 나고야 쇼핑 영상이 너무 잘 돼서 예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본 가성비 브랜드 쇼핑.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저희 얼굴이랑 저희 이야기보단 쇼핑 아이템들을 아직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치조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격이 비싼 브랜드들도 좋은데 가격대가 저렴하면서 좋은 옷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제가 좋아하는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뷰티뉴스. 유나이티드 에로우즈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매장이니까 할인은 하고 있지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비샵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건 이렇게 단톤을 다잉을 하고 있어서 엄청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단톤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지켜보고 있는 브랜드인데 오리스소. 색감이 엄청 파스텔 컬러로 굉장히 잘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캐시미어 100%의 핑거리스. 판단하시기 나름인데 가격대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브랜드인데 니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참 깔끔합니다. 가격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네, 제품은 스코틀랜드. 요즘 폼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샵에서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샵에서 대표적인 제품은 보이시는 것처럼 단톤. 한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가격은 한국 돈으로 한 2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싼 봐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비샵에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5,400엔 텍스프리도 돼서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사실 남성용품보단 여성용품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옷뿐만 아니라 바들도 팔고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방문할 매장은 무인양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인양품도 옷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양품에서 요즘 밀고 있는 제품인데 색감 있는 셔츠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뭐 보시는 것처럼 1990엔이라 유니클로보다 뭐 저렴하다면 저렴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켓류들도 물론 유니클로만큼 완벽한 소재는 아니지만 나름 가격 대비 괜찮은 편인데 저는 이 가격이면 유니클로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 꼼데가르송 옴므 가방이랑 뭐 싱크로율은 뭐 동일하다고 보는데 가격은 한국 돈 4만원도 안 합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시면 여기서 가방 하나 구매하셔도 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인양품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은 양말. 양말은 유니클로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래도 무인양품의 양말도 굉장히 질이 좋고 일본에서도 인기 좋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회계하면 한국 돈 9천원, 8천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클로에서 볼 수 없는 컬러들도 조금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나온 맨투맨인데 입어보려고 합니다. 금액은 한국 돈 2만원도 안 하는 금액에 헤비웨이 스타일은 아닌데 봄에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코디는 이렇게 휴먼메이드랑 캐피탈 머플러랑 오랜만에 조던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바로 입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이비랑 블랙 가운데 느낌의 색깔인데 휴먼메이드 모자가 네이비 색깔이고 블랙이랑 네이비 색깔 중간인 것 같습니다.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크게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라지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량 한복 느낌의 옷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것도 제가 핏이 조금 그렇게 막 좋은 편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입으시면 더 멋있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치킨 한 마리보다 저렴하니까 한번 피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악평 아닌 악평을 했던 자켓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가격대는 3만원 뭐 초중반 가격인데 막 추천은 안 드리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 무지 옷 잘하는데? 여기서 구매하는 메리트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니치 잘한다 이런 셔츠류들도 만원 중반대. 여러분들 GU 유니클로만 가지 마시고 무인양품에서 옷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셔츠류나 이런 맨투맨류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여성분들도 조금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해드리면 여성분들 옷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TMI인데 엄청 좋아합니다. 제 방의 방향제인데 엄청 추천합니다. 무인양품에서 득템 아닌 득템을 하나 했습니다. 맨투맨 완판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키치조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 같은데 다음 매장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키치조지 요도바시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갈 곳은 8층. 3일이 오픈하는데 시급 세다. 1400엔. 아 이런 거 마저 보여드리면 안 되고 바로 쇼핑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케부쿠로 영상에서 엄청 추천했던 후드티인데 만족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후드티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원단 자체가 헤비웨잇 제품이라 가격은 지금 할인은 하지 않는데 한번 입어보신 분들은 저의 말을 이해해 주시고 아 이 친구 잘하는구나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접입고 한번 입어주세요.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정말로 각도 잘 잡히고 원단도 짱짱하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맨투맨도 있는데 GU 맨투맨보다 제가 이번에 산 무인양품 가격 대비 더 좋고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인양품이 할인하면 모르겠는데 색깔이 조금 맨투맨으로 입기 좀 그런 색상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후드티는 별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후드 집업도 있어서 같이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켓류도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아, 이 넥라인이 조금 싼 티가 많이 납니다. 뭐 금액 대비 뭐 너무 많은 걸 바란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아, 치킨 한 마리 가격이면 사는 게 맞겠죠? 다음 옷은 GU 셔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셔츠 디자인이 오라리의 느낌이 좀 물씬 난다고 생각해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라리 느낌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즈를 오버하게 입는 편을 막 좋아하지 않아서 이 제품 구매하겠습니다. 8,900원이라면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 목하신. 이번 영상을 찍은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뭐 장안의 화제인 신발인데 목하신 할인을 합니다. 블랙을 원했어서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주 깔끔입니다. 깔끔이 영상에서는 잘 안 나오겠지만 저는 이 제품 처음 발매했을 때부터 모카색보단 블랙을 원했었던 사람이라 이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어도 뭐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000원이면 정말 입문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총 3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셔츠, 자켓 가격은 5,000엔이 안 합니다. 한국돈 63,000원에 맨투맨 하나, 자켓 하나, 셔츠 하나, 신발 하나. 키치조지에 빔스 매장도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이유, 그레고리랑 같이 콜라보한 가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등산 가방 중에 그레고리 빔스랑 같이 콜라보한 모델입니다. 가격은 얼마일까? 한국 돈 가격은 한 15만원 중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는 가방이니까 뭐 여행 오셨으면 한번 관심 있으시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웃도어 가방 제일 잘 나갑니다. 여기에도 있는 아크테릭스. 파이널 세일은 정식적으로 끝났지만 남은 제품들은 할인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빔스 잘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돈 15만원에 이거 워크 셔츠. 파이널 세일은 끝났는데 그래도 한번 세일하는 곳들이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매장은 키치조지에서 유명한 유니클로 매장입니다. 위에 7층까지 있어서 키치조지에서 좀 유명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선 반달댁이라고 불리는 유니클로 가방인데 가격은 990엔.
글로 맨투맨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넥라인의 삼각형. 저는 이 포인트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 이 삼각형이 넥라인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뭐 아는데 저는 이게 없는 게 더 스타일링하기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맨투맨은 무지 맨투맨이다. 이거를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에도 이게 있으면 구매하지 않습니다. 유니클로를 대표하는 니트입니다. 할인을 하고 있어서 여행 중이시면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조지 유니클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적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한적하게. 이번에 히트쳤던 유니클로 뉴라인 바지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켓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2,990엔. 오기쿠보 유니클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니클로에 다시 온 이유입니다. 지금 가격이 오늘부터 할인을 하고 있어서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셔츠 자켓을 추천한 이유가 안감은 셔츠 자켓 느낌이라 주머니도 있어서 연출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도 살려있고 편리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은 이런 느낌입니다. 장점이 디테일도 있어서 무엇보다 탄탄합니다. 오버 셔츠라 이 셔츠 가격 대비 너무 괜찮게 나와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맞추고 싶었는데 딱히 뭐 살 게 없네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잠깐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블랙 색상을 가장 원했던 이유가 녹화 색상은 타 브랜드에서도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가격 저렴하게 구매할 거면 블랙으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녹화 색상은 좋은 브랜드에서 하나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의 가치관이랑 조금 비슷하시는 분들은 블랙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쇼핑 영상 앞으로도 간간히 찍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관심이랑 사랑 주시면 열심히 일본에 있는 동안 모든 꿀통을 다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